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님? 토마토. 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머, 고민도 안 하거든요. 2023 수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청년 톡톡쇼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가든스테이 보자마자 너무 묵고 싶다.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오, 야. 사실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요? 캠핑은 안 돼요. 오늘 캠핑하는 데는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 올려야 되나? 안 됩니다. 아니야. 평일에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눈치 없는 직원들이 있는데. 2023 수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뭐해 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수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청년 톡톡쇼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노관규 TV의 900명도 안 되는 구독자 수를 어떻게든 늘려보시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순천시장이신 노관규 시장님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톡톡 튀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맑은 눈으로 사나이 노관규입니다. 여행지 정보를 유튜브 빵이네 TV에 전달하고 있는 빵이네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고 여행 환상편으로 유명한 여행 크리에이터 조마드입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아지고요. 뷰티랑 네. 다른 리빙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여행 계획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 컬러니입니다. 순천을 사랑하는 남자, 순천을 위해 태어난 남자 MC 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정원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 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60만 평 정도의 면적에서 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달 동안 하는 박람회예요. 작년에만 한 3번 다녀왔는데요. 뭐 가든스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네네. 이거 4월 1일날 개장하면 바로 가볼 생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농협은 나는 단어가 이것밖에 없어. 캘린더 박제. 4월 1일 오픈하면 간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빅 체인지 10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게 또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어신길에서 한번 걸으면 힐링도 되고 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코스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식물원 같은 경우는 뭐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지. 예쁜 거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식물원을 골라봤습니다. 순천만 자연에서 한번 머물고 올 수 있는 가든스테이라서 한번 뽑았습니다. 혹시 1박에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미슐랭 투스타 셰프들이 저녁과 아침을 주는데 55만원. 대박인데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숙박비만인 줄 알았는데 평일에 45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눈치 없는 직원들이 있는데 자리가 가격 올려야 되나 오늘? 안 됩니다. 이 무리의 정원이 우리가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5분 가면은 나루토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타고 한 20분 가면은 국가정원 안에 호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킬러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집은 노노, 유적지만 돌아다니는 친구. 유적지 다니는 친구 할게요. 순천 오시면 나관읍성, 송광사, 서남사, 서울 빼놓고는 이게 문화유적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아, 그래요? 정말로요. 네. 하루에 인스타 딱 한 개만 올릴 수 있다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참여사진. 네, 그거요. 참여사진. 참여사진입니다. 국제만 정원 참여사진. BTS와 전용 아예, 참여사진. 참여사진. 10월 3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순천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자,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모에모에 뀨!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국제정원 박람회를 하니까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일 날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시작되니까 많이 놀러오시고 많이 예쁜 사진 그리고 많은 경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순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 달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시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